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책임준다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의 48장에 오면서 좀 내용이 달라져요. 어떤 내용이냐? 갑자기 오늘 말씀은 돌연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덮어놓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으면 그들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물론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본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도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잔재, 우상 숭배하던 못된 머리장머리,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벌을 개 못 주는 것처럼 변하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죄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뭡니까? 공정이에요, 공정. 하나님은 불의가 없은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인데 이분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니느웨 도성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3일을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 잘못,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로 11절에서 해방을 예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금요일날 발표로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을 거예요. 외식 가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뭐 이게 그냥 아주 역력하게 보여지고 느껴질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천인 만인이 내 앞에서 거꾸러지고 엎부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우리 집사님네 가게를 들렀어요. 그 가게가 남의 임대 가게였다가 이제 이사를 넓은 데로 했다고 그래서 더 큰 데 아마 세워져서 갔나 보다 하고, 여기가 세가 더 비쌀 텐데 어떻게 저쪽에 집을 비우라고 해서 왔느냐 어제는 사연을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어서 그걸 그 넓은 땅에다 넓은 건물 있는 주차장을 낀 이걸 샀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쪽으로 와도 직원도 더 늘렸고 그리고 이 매출도 3분의 2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보고 있다고. 11조 들어오는 금액 보면 가게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고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대로 잘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신의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철수석같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살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하나님이 놓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 이렇게 어려운 시대야말로 이런 역사,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는 옆에 있는 예배당 질 때 IMF 통과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이자는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쌌지만 18%짜리 이자 쓰고, 지금처럼 성도가 많지도 않을 때 그때 몇 천만 원씩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게 하셨고 또 해결되게 하셨고 오늘의 이 모습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를 않으셨는데, 다만 그들을 연단시켰어요. 연단. 그래가지고 선민 공동체를 유지시키려고,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고 못된 짓 하고 이러니까 연단을 한 겁니다. 연단이 뭐냐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 시골에는 대장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무뎌지면 대장장이한테 갖다 주면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불불에다가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쇠망치로 두드려요. 무딘 걸. 그러고도 찬물에다 칙 담궈요. 다시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이글이글한 물에다 빡 여기다가 또 땅땅땅 다두려도 차가우면 칙. 이걸 반복해가지고 강한 쇠를 만들고 그리고 무딘 걸 다시 날을 세우고, 이게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살면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 그런데 단련도 너희를 은같이 단련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도 적당히 우리를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당해요. 계속 고집부리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배반까지도 참으시면서 택한 백성들에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맺으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과 공의로 우리를 심판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순간마다 즉각 처형했으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없어요. 벌써 심판하면서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단련을 할지라도 이 거룩한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시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과 약속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기도와 찬미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야 해요.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자녀 삼아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와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기에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걸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이 어려운 시국과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동차 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 조금이라도 경건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구석구석에 와서 차 안에서 내리지는 말고 접촉하면 그것도 또 조심스러우니까. 아유, 어제도 결혼 주례하고 점심을 먹고 싶은데 나가서 좀 먹고 싶었지만 아유,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또 겁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공기를 통해서 이게 뭐가 올지도 모르고 아유, 괜히 위축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절대 여기서는 전파 안 돼요. 마스크만 잘 쓰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문제지. 그리고 먹는 거 이런 접촉만 안 하면 이거 뭐 여기 양성 반응 환자가 다녀갔을지라도 절대 우리 뭐 몇 차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라 직장 또 룸메이트 이런 사람들이 좀 양성 판정 받았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전파가 안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방조치 안전조치 잘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하도 지금 뭐 급상승을 해서 양성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예, 돕는다, 함께 동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위축이 돼서 예배를 이제 하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할까? 이번에 두 주는 그냥 한번 영상 떠가지고 실시간으로 돌려버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시간마다 이 허공에서 열심히 목 터져라고 외쳤는데 아이고 뭐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거 있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 또 살살 갈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실시간으로 사람은 없어도 설교해야 되지 않냐고. 네가 해봐 얼마나 힘든지. 무지하게 힘들거든. 사람이 많을 때 없을 때 허공에 대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여보 힘들지만 걔들 실시간으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마침 잘 됐어요. 왜 듣고 있을 거니까 차들이 다 와가지고 저 지하에서 대놓고 동시로 들을 테니까 그래서 시간 그냥 생방송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목사가 그런 중심 가지고 하면 여러분도 집에 편안히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돌려가면서 이러지 말고 와야 되잖아, 와야 되잖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또 애들도 그런 훈련시켜서 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주일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예배하러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돼. 이걸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 2,000명, 3,000명 나오면 이거 언제 또 풀릴지도 몰라요, 이거. 그렇다고 우리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깨를 내고 지혜를 구해서 돌파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했던지 4절에 보면 목이 고닿다고 그랬어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복, 순종하고 복종할 생각을 안 하고 빳빳했어. 여러분 애들한테 교훈하고 훈계하는데 어떤 애들은 내 아빠, 내 할아버지 이런 애가 있다지만 싫어요. 아이 싫어요. 막 이러는 놈들 있잖아요.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이라니.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는데 싫다고 막 목을 곧게 하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얼마나 근성이 못 되는지 아주 완악하고 또 목의 힘줄은 무세요. 이게 도대체 고분고분할 줄을 몰라.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이마는 노시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아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성경을 거슬고 이러면서도 창피한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빗대서 목사가 실수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사 직함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처럼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명색이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본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창피한 줄도 몰라.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아주 뻔뻔스럽다. 이게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면피야. 우리는요 죄를 들으면 창피한 줄 알고 죄송한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표정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안 따임 참여하면 그냥 할 거 다 한 것처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심령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요. 물론 그러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교회 나왔어도 그런 송구한 마음, 그 죄송한 마음,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로 19절에 대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방법을 말하는데 바벨론,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지만 바벨론을 멸절시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마귀의 일은 뭘까요? 죄예요, 죄.
마귀는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지요, 범죄하지요, 교만하지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잘한다고 박수쳐요. 아이고 잘한다, 계속해라. 아이고 너 잘났다, 똑똑하구나, 역시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꼬드겨요. 부추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단을, 우리를 압제하는 이 악한 영들을 무저갱 속에 집어쳐놓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떻게라도 이 신앙의 순수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간힘을 써봐야지요. 어떻게라도 믿음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봐야지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바로 조회수가 200명이 넘는 사람들, 어제 들어가 보니까 450명이 넘게 금요 기도회를 들어와서 조회를 했어요. 그중에는 우리 성도들도 잠 안 자고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 교인들, 어제도 어떤 집사님들이 부산에서 왔는데 자기들 금요 기도회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조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의 20절로 22절에 보면 가나안 복지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에도 너희가 전파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도 20절에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간절한 부탁이 뭐냐면 나의 역사, 나의 은혜, 너희가 구원받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많은 세상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문영혼들에게 전하라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도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명령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부터 먼 데까지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압박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라도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단련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그러면서 책망도 하고 이러면서 돌아오게 한 것은 이 역사를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대가 지불한 사람 있습니까? 돈을 수억을 갖다 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나와서 지금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봉사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표현되는 게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무익하게 아니 유익하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유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을, 가르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안전한 길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가진 사람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로. 그런데 답답하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슬프다.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고, 너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너희는 받아들이질 않으니 참 속상하다, 슬프다, 답답하다.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는데 안 들어도 섭섭하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니 슬프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바른 길 가라고 그러는데 되레 반항하고 반발하고 이런 거 참 답답하고 서운한 게 많아요. 서운한 게. 어쨌든 슬프대요, 하나님이. 왜요?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축복을 말하는데 19절에도 보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분고분합시다.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고분고분.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뭐 이것만 하고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 그것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그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네, 하나님. 알았어요. 자식 될 건 부모가 훈계하면 네, 알았어요. 이래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것들은 고개를 흔들어 대면서 막 얼굴을 인상을 써가면서 와, 왜 그래, 왜 그러면서 막 덤벼들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이 성도들은 자꾸 반항만 해. 하나님한테 고개 흔들고 막 목에다가 여기다 힘줄 팍 주고, 아, 왜 이러냐고 막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덤벼요. 이러지 말아요. 주여,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많았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더 잘할게요. 이러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대요. 속상하대요. 좀 말 좀 잘 들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